아유. 아이고 영화 찍으러 오신 분들인가? 아 반가워 성민 감독이에요. 예. 자 오늘 찍을 영화가 이 우연히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 이야기 엽기적인 그녀의 후속작 엽기적인 선우용녀예요. 자 가만 있어봐 우리 한류스타 우리 이용진 씨 알았다? 에이, 우리 용진 씨 돌아요. 아 용진 씨 오면 시작할게요. 아, 멋있다 멋있어 그냥. 형 나 이거 오디션 봐야 돼. 나 이거 그만 보자 이제. 야 그게 아니라 이 영화 홍보 영상이 꼭 필요하대. 어쩔 수 없어. 아 무슨 소리야 이제 지쳤어. 아 한 번만 하자 그냥. 아유, 감독님 용진 씨였습니다. 아 용진 씨 너무 고마워. 아유 웬일이야 이게. 어? 성민 감독? 어? 6월 19일은 금요일이에요. 준비하세요. 어? 6월 19일은 금요일이에요. 어, 뭐하는 거야 이게? 아 연기야 연기 19금 연기. 아 야 19금 연기 19금. 대단하네. 어이. 인사들 나눠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어. 뭐야? 개똥같이 생겼네 아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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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. 어 뭐야? 어 멋있어. 옆에서 해주신 신경 썼습니다. 야. 어 힙합이야. 어 바지 뭐야? 베기 팬츠? 아니 아니 아 그럼요. 여기 후드티입니다. 뭐야 이거? 흐르 흐르. 여기 여기 있어 이거. 예 후드티입니다. 저리가! 아니 왜 놓으세요 그래! 이거 뭐하는 거야 이게! 뭐하세요 이거! 자 오늘 캐스팅할 배역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뭐든지 하는 이 주인공 차태현 역할인데 이게 너 사랑하는 건 나라고!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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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내 캐리야! 캐리야! 사랑해! 그 사람 캐리야! 캐리야네! 너무 정신없어! 아이 왜 이래 이 사람 오늘 진짜! 자 한 명씩 볼게요. 자 오인택 씨부터. 저부터 할까요? 네. 자 어우 뭐 제대로 준비했네 오늘 의상도. 네 준비했습니다. 자 갈게요. 자 레디 액션.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. 그녀는 엽기적인 여자예요. 견우야. 어. 나 시험 볼 때 팬티 안 입는다. 근데 나 오늘 시험 봤다. 나 잡아봐라. 잡았다. 어, 잡았다. 자 다음 볼게요. 네. 어, 장난치지 마. 제대로 해 오늘은 알았지? 예. 자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에요. 자 감정 잡고 자 레디 액션. 견우야. 어이 내 사랑. 나 시험 볼 때 팬티 안 입는다. 근데 나 오늘 시험 봤다? 나 잡아봐라! 어, 왜? 그 팬티 내가 입었다? 너 니가? 어, 니가 그걸 왜 입어? 아, 진짜! 아, 왜 때려? 아, 진짜! 왜 때려? 너 사랑해! 아, 뭐야? 왜 장난쳐? 들어와라! 안 들어가, 이거 안 들어가! 아, 쟤만 나오면 갑자기 막 격투기가 돼. 뭐 하는 거야 이게 더럽게. 너 들어가. 너 오지 마. 가. 아,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. 안 돼. 가. 됐어. 아, 한 번만. 한 번만. 안 돼. 안 돼. 한 번만. 뭐야? 한 번만. 아 뭐야? 아 장난치다 나 뭐야? 뭐야? 아 해봐 그러면. 예. 마지막 기회야 너 그러면. 알겠습니다. 그럼 내가 저기 봐 쟤 말고 여자친구를 바꿔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알았지? 어?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소개팅을 한단 말이야. 얼마나 슬프겠어 그렇지? 그렇지 뭘 슬퍼 안 슬퍼? 슬프지. 그렇지. 눈물 연기를 하라고 알았지 슬프게. 자 감정적 마지막 기회야 제대로. 자 레디 액션. 견우야. 어 자기야 새로운 자기. 사랑해. 야 나 오늘 소개팅 하거든? 그 남자 어떤지 네가 좀 봐줘. 내가? 친구로서 오케이? 너만 믿는다. 자 슬퍼 그렇지. 눈물 연기 눈물 연기. 그렇지. 오 좋아. 그렇지. 왜 이래 이거? 뭐야? 뭐야? 너 꼰등한데요? 들어가. 야, 가. 너 다시 오지 마. 야, 가. 예? 아, 뭐해? 야, 인터스텔라야, 뭐야? 아, 지금. 아, 뭐야?
내 순서야! 내 순서라고! 내 순서야! 진정해, 진정해! 아, 영재, 진정해. 아, 영재 씨가 좀 보여줘. 것도 아니고, 정말. 아니, 누가 연결 그렇게 합니까? 그렇지. 에? 아니,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소개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아, 현실적이게 좀 이런 현실적인 연기를 해줘야지. 아, 영재 씨가 좀 현실적으로 연기를 좀 보여줘. 알겠습니다. 아, 자, 영재 씨 볼게요. 관전 잡고. 자, 레디! 액션! 견우야! 어. 야, 나 오늘 소개팅 하거든? 어? 그 남자 어떤지 네가 좀 봐줘, 알았지? 너만 믿는다. 내가? 그래. 이세영 씨. 아, 네. 안녕하세요, 정동남이라고 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죄송한데, 네.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? 아, 물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누구시죠? 세영이 친구입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 세영이한테 말은 안 하고 왔는데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. 첫 번째는요, 세영이한테 여자다운 걸 기대하지 마세요. 그리고 소주는 세 잔 이상 절대 먹이지 마시고요. 그리고 커피숍 가서 사이다 콜라 대신 커피 드시고요. 그리고 가끔 때려도 아파도 안 아프죠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야, 키스했냐? 키스했어? 야, 어디까지 갔어? 어디까지 갔어, 이 돼지야! 말해! 말해! 말할 때까지! 기다릴게요. 난 그대. 야, 말해! 말해! 야, 유민상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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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! 야! 유민상! 우리한테 아니야! 말해! 여기까지! 이야! 아니, 사랑하는 사람이 소개팅을 하는데 누가 저렇게 순순히 보내줘! 와, 완전 현실적이야! 아, 그럼요! 이대로 그냥 영화 진짜 무조건 대박이야! 아, 어? 그래도 우리 머리 두 개 있는 사람 한번 보고 가야 돼. 저기 뭐야, 그 역기적인 그녀 봤나? 견우야! 이야, 전지현! 전도현이에요! 뭐 전도현이야! 자, 레디! 액션! 견우야! 세영아! 밥 뭐 먹을래? 야! 나 오늘 소개팅 하거든? 그 남자 어떤지 네가 좀 봐줘, 알았지? 야, 세영아, 그걸 어떻게 나한테 야! 받아... 네가 날 제일 잘 알잖아. 너만 믿는다. 세영 씨. 아, 네. 안녕하세요, 정동남이라고 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미인이시네요. 감사합니다. 아... 죄송한데, 네.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? 아, 물론이죠. 네. 네. 정동남 씨? 네, 아, 누구시죠? 예, 세영이 친구입니다. 아, 네. 세영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. 세영이한테 절대 여자다운 거 요구하지 마세요. 그리고 한 겨울에도 긴 바지보다 짧은 바지 입은 남자를 좋아합니다. 그리고 어깨 높고 얼굴 하얀 남자를 좋아하거든요. 꼭 좀 지켜주세요.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문제는 제가 고민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. 앞으로 세영 씨 옆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데요. 실례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네, 좀 늦었죠? 네네. 아, 잠시만. 아, 의자 소리가 좀 나네요. 아. 아, 테니스공만 있으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끼시고. 와. 아, 간단하죠? 네. 정말 간편합니다. 그죠? 보세요. 아유. 네. 소리가 안 납니다. 네. 남자라면 이래야죠. 앉으십시오. 아, 매너 있으시네요. 아, 그럼요. 뭐야?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 근데 혹시 어깨 넓고 얼굴 하얀 남자를 좋아하세요? 네.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아니, 바지가 좀 이상한. 아니, 뭐 괜찮습니다. 그 배고프죠? 네, 배가 좀 오늘 먼저 좀 먹을까요? 네. 아, 웨이터, 웨이터. 아, 뭐야? 어, 아, 뭐야 이거? 뭐 주문하시겠습니까? 아, 어깨 왜 이래? 아, 얼굴 왜 이래? 아, 보지 마세요. 아, 뭐야 이거? 아니 이거, 아, 종업원이 왜 집에 있다고 그래?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? 집에 있다고 그래? 아, 저 지배인님. 아, 저, 아, 죄송합니다. 저, 예. 지배인님. 아, 아, 진짜. 청아, 청아 시키신 분! 청아!